자, 그러면 우리 자바를 이용해서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제어해서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프로그램을 또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프로그래밍이라는 프로젝트에다가 저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클래스 이름은 제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OKJava예요. OK. Java 그리고 Java한테 제가 go in 나 집에 갈 거야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썼고요. 한 가지 여기에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혹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디폴트가 나오게 해주시고요. 메인을 체크하시고 피니쉬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클래스가 생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요 org라고 하는 저거 저런 거 이제 패키지라고 해요. 저 패키지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요 프로그램들을 부품으로 사용해서 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남이 만든 코드를 부품으로 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야 되냐 라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제가 집에 갈때 항상 반복적으로 내가 해서 너무 귀찮았던 일을 자바한테 시키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엘리베이터를 콜한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집에 도착하기 뭐한 5분, 10분 전에 실행을 시키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시큐리티가 자동으로 꺼졌으면 좋겠어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집에 불이 있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불 꺼져 있으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불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켜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뭐 에어컨을 킨다든지 또는 보일러를 킨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해주는 제가 만든 가짜 코드를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요. 어디에 있다고요? OIG, Open Tutorials, IoT 밑에 있는 요것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여기 엘리베이터 자바라고 하는 저 코드를 이용해서 제가 엘리베이터로 호출하는 코드를 한번 여기다가 짜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문법 많거든요. 배우지 않은 문법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그냥 이런 느낌. 여러분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셨죠? 의사 아니신 상태에서. 그럼 거기에 수만, 오만 가지 의학 용어가 나와요. 그럼 우리 의학 용어 나온다고 해서 그 드라마 못 보나요? 아니죠. 장식이거든요. 의학 용어는. 그 안에 있는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해 안 가는 문법이 나온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문법이 나온다고 초조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1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OIG라는 패키지 밑에, Open Tutorials라는 패키지 밑에, IoT라는 패키지 밑에, Elevator라고 하는 요거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로 호출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제가 다 쓰니까 너무 길죠?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위에다가 import는 불러오다거든요. 뭘요?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불러오는 거예요. 클래스가 뭔지 우리 아직 불명확합니다. 우리는 그 정의를 아직 잘 몰라요. 자, 요렇게 여러분이 import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라고만 하면 이 엘리베이터는 요건 거예요. 예고.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my elevator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는 new elevator 그리고 여기다가 저의 주소를 적습니다. 뭘로 할까요? 저는 자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507호에 살고 있다.
왜냐면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제어할 수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얘는 자바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얘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이해 못하는 코드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my elevator 쟤는 뭐예요? 형식을 보니까 변수인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라는 쟤는 뭐겠어요?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인 거예요. 즉, my elevator라는 변수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라는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올 수 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엘리베이터라는 데이터 타입인 거예요. 그 정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치고요. my elevator에다가 점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한테 이것저것 추천해 주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하려는 게 뭐예요? 엘리베이터를 1층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위로 올라갈 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1층으로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call for up 그리고 어디로 오라고요? 1층으로 나 올라갈 건데 1층으로 엘리베이터 보내 라고 엘리베이터한테 제가 명령한 거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엔 제가 시큐리티를 끌 건데 시큐리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시큐리티 자바라는 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다가 import oig open tutorials iot security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은 저는 여기다가 그냥 security라고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시큐리티인지를 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거를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MySecurity에서 점을 하면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괄호로 시작해서 괄호로 끝나는 저런 명령은 메소드라고 해요. 자꾸 이런 용어가 조금씩 익숙하다가 나중에 확 배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큐리티가 켜지니까 오프를 시켜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불을 켤 건데요. 자, 불은 여기에 있는 라이트예요. 라이트.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또 import를 하면 되겠지만 이거 좀 귀찮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클립스가 이게 완전 대박 도구예요. 자, 제가 라이트라고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치면은 라이트라는 이름의 부품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 OIG Open Tutorials IoT라는 패키지에 속해 있는 라이팅이라는 클래스인데 그걸 추천해줘요. 더블클릭하면 자동으로 완성해주고 여기에 임포트 문까지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완전 대박 기능이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는 홀 램프 뉴 라이팅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바 아파트 507호 그리고 슬래시 그리고 507호에 있는 여러 램프 중에서 홀 램프를 이렇게 하면은 요건 이제 자바 아파트 507호의 홀램프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에서 on 하면 걔가 켜질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홀램프 말고 뭐 플로 램프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플로 램프도 켜질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켜져야 될 램프들을 쭉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여기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호출이 됐고요. 자, 저장을 안 했나 봐요. 자, 여러분 상상력을 쓰세요.
자, 요 코드를 실행을 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바 아파트 507호가 소속된 엘리베이터가 호출이 돼서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의 집에 보안이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등과 스탠드 등이 켜졌단 말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이클립스에서 실행을 시킨 것이지만 얘가 이클립스가 아니라 여러분 그 스마트폰의 앱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워치라든지 또는 웹이라든지 또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좀 더 편리한 이 플랫폼 위에서 자바로 동작하는 이런 코드를 짜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많은 일을 자동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음미해 볼 수 있는 코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코드에서 제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중복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string id는 이렇게 해주면 이 id를 어디다가 이렇게 적용해요? 여기도 적용하고 여기도 적용하고 여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id 플러스 여기도 이렇게 한 다음에 id 플러스 하게 되면 어때요? 동작은 똑같지만 중복이 제거가 됐고 요것만 바꾸면 나머지 것들이 한 방에 바뀌는 폭발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